제철 맛을 찾아 떠난 경남 함양군. 이곳에 오면 가을을 대표하는 열매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올해 농사가 잘 됐는가 보다. 밤 한번 봐. 여기 너무 크네. 저절로 떨어진 밤을 제때 줍지 않으면 애써 지은 농사가 허사가 되기 때문에 허리필 새가 없다고 하죠. 지금 굉장히 바빠요. 이 밤 줍는다고. 지금 빨리 안 주우면 밤이 이렇게 썩어버려요. 특히 함양군은 밤이 자라기 좋은 자연 환경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알굵은 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여기는 덕유산이 좀 가까워서 기후차가 있고요. 토질이 아주 좋아서 밤맛이 아주 고소하고 달고 맛있습니다. 가을철 선선한 바람을 머금고 토실토실하게 살이 오른 제철 햇밤. 청명한 가을 햇살에 붉게 익은 햇밤은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속이 비어있거나 벌레가 먹은 것들은 버리고 속이 꽉 찬 밤만을 골라내 그 자리에서 한 입 맛보는데요. 진짜 고소해. 너무 맛있다. 밤이 굉장히 고소하고 맛이 있고요. 올해 저희 첫 농사를 지었는데 저희가 또 의외로 밤이 잘 자라줘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밤풍년에 오늘은 특별한 손님과 함께 수확을 이어간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 밤 수확 체험학습 온 것 같은데 아이들 너무 좋아하겠어요. 오늘 가을이어서 친구들이랑 밤을 주우러 왔어요. 산 곳곳을 돌아다니며 분주하게 밤을 줍는 아이들. 땅에 떨어진 알밤을 조심스럽게 주워봅니다. 밤이 땅에 떨어지는 게 너무 신기해요. 가을철 영양을 가득 머금은 햇밤은 건강한 간식으로 변신이 가능한데요. 밤죽기 체험에 이어 밤 간식 만들기 체험도 즐겨볼 수 있다고 합니다. 밤 수확 체험뿐만 아니라 밤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데 율피를 이용한 율피떡, 그리고 율피 비누 등 그리고 오늘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밤을 활용한 쌀빵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손바닥을 이렇게 쭉 펴고 난 뒤에 여기 올려서 손으로 있죠. 이렇게 해서 동글동글 이렇게 동글동글 이렇게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 선생님 한번 봐주세요. 자, 봐주세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나옵니다. 네, 손으로 만드는 가을철 건강 별미. 고사리 같은 손으로 밤빵을 반죽해 봅니다. 둥글게 둥글게 짝, 둥글게 둥글게 짝, 둥글둥글 돌아가며 춤을 춥시다. 짝, 천대가 치면서 부르며 랄랄랄라 즐겁게 춤추자. 빵 만드니까 재밌고 빵 만드는 촉감이 너무 좋고 나중에 먹을 때 맛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철 밤의 맛과 영양을 널리 알리기 위해 끊임없이 레시피를 개발 중이라고 하죠. 도심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올해부터 이제 부모님 농사 일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귀농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막상 오니까 젊은 사람들도 농산물을 어떻게 수확하는지, 그리고 이 농산물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와 같이 이렇게 농사와 체험을 병행하면서 어린아이들한테 농산물을 어떻게 수확하고 이 수확한 농산물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맛있는 쌀빵이 완성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철 알밤은 풍부한 단백질과 탄수화물로 남녀노소 모두에게 인기가 많은 영양 간식인데요. 맛있게 가을의 맛을 느껴봅니다. 빵을 금방 구워서 정말 맛있어요. 우리가 직접 수확한 밤으로 우리 쌀빵을 만들 수 있어서 너무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사실 실내에만 있으면 계절의 변화를 잘 느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직접 나와서 가을이 왔음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